안녕하세요.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 TV 김민주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아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지침 준수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강서구가 일상생활에서 감염 예방 활동을 위한 생활 방역 체계를 이어갑니다. 강서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중단됐던 공공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허준 박물관과 경제정선미술관은 개인 관람 위주로 시간당 50명 이내로 제한해 시범 운영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21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실내체육시설은 기존 회원부터 제한된 형태로 시범 운영한 뒤 21일부터 정상 운영하며 실외 체육시설은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해 운영 시간과 수용 인원을 조정하고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을 강력하게 적용해 운영합니다. 구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구립도서관은 지난 8일부터 출입 시 발열 체크, 방문 대장 작성,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자치회관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은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개별 시설 상황 등을 점검한 후 운영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서구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지침 준수 안내와 지속적인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 소매, 매일 두 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개인 방역 5대 기본 수칙을 정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코로나19 재유행이나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지금까지 대처해왔던 과정과 사례 등을 바탕으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등 사회재난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동심으로 본 세상은 어떨까요? 내 아이가 그린 그림과 글귀가 내년도 강서구 달력으로 만들어집니다. 강서구가 아동 친화도시 강서에 대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모은 달력을 제작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동 친화도시 강서구를 주제로 강서구에 거주하거나 강서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글귀 각각 한 점씩 총 두 가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글귀의 경우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를 포함해 100자 이내, 그림의 경우 A4 크기 한 작품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아동 청소년들은 6월 26일까지 교육청소년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작품을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된 작품은 7월 중 아동참여위원들의 투표와 심사를 통해 앞면과 뒷면 표지 작품 2점과 월별 어울리는 글귀와 그림 각각 12점씩을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 발표는 8월 중 강서구 어린이구청 홈페이지 게시와 개별 통보하며 별도의 시상식 없이 우편으로 상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동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렇게 선정된 작품들로 달력을 제작해 작품 선정자와 참가자, 학교, 공공기관 등에 배포해 아동 친화도시 강서의 미래를 알릴 계획입니다. 아동 친화도시 강서 달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교육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됩니다.